사장님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람을 구인인데 내가 미식가 그때 스마트폰 앱에 일박도 있네 사장님도 일박에 깔자 청년 일박, 농촌 일박, 해외 일박, 전문 일박 일 찾을 때, 사람 찾을 때 지금 바로 당받으세요 얼쑤 1일 구인구직에 세바라 일박 내 손안의 일자리, 주식회사 일방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방은 오프라인의 일용직 구인구직 서비스를 온라인에 접목시킨 O2O 플랫폼으로서 구인구직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일일 근로중개 쌍방향 서비스입니다. 일방은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일용직, 구인구직, 자동매칭, 알림 서비스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일방 서비스의 차별화 일방의 서비스는 찾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서 갖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면 누구나 구인구직 신청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수입구조는 직업정보중개수수료, 데이터 제공열람수수료, 일방포털이용수수료, 광고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방은 2016년 7월에 전면 서비스로 시작해서 2017년 약 2천만 명, 2018년 약 3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으로 해외 진출을 협의 중이며 2017년에는 5개국 합작 법인 설립을, 2018년에는 약 10개국의 합작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최근 성공한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직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방은 구인구직 자동결합 서비스로서 국내 최초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공익 서비스 어플로 폭발적인 성공이 기대됩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가치평가로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직방의 회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회원수도 다음과 같습니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무식한 용기가 나를 이끌었다. 이 사람은 스티븐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만원짜리 사무실에서 1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하여 구글에 2조 원에 팔은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로 알리바바에 200억을 투자하고 단 하루에 59조 원을 번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IT 기업이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으며 이제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IT 플랫폼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걸 적어? 이거? 자기가 먹고 싶은 그거대로 하는 거야. 맛을 고르는 거야. 아까 면 딱딱한 게 좋아? 부드러운 게 좋아? 부드러운 거. 너무 부드러운 거 말고 중간 정도 할게. 이제 아빠 거? 한국어에다 했어. 아, 내가 또 나이를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려 했는데. 네. 아우, 냄새가. 네. 저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